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별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기사에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한 발언을 조선일보의 김민우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적당히 소개했습니다만은 메이저 신문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의 첫 부분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광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나무라고 또한 그의 행동이 결코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 협조와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발언이 눈길을 확 끕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의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당 차원에서 혹은 미래통합당의 고위 당직자의 발언 가운데서 이번처럼 4.15 총선의 유효성에 대해 발언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4.15 총선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아서 휴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 유효 소송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31곳은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 소송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있지만 과거 선례를 볼 때 늦어도 60일 안에 재검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인천 부평갑 재검표는 77일 후인 6월 20일에 실시되었고 16대 대선의 재검표는 한 달 이내 재검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 재검표는 6월 5일에 실시하여 두 달 안에 모두 끝냈습니다. 이번은 무려 31곳이 되는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두 달이 지난도록 한 곳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 갈등이 증폭될 뿐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완곡한 입장 표명과 아울러서 조속한 재검표에 대한 발언은 당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의 고위 당직자 입에서 나온 거의 최초의 발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그 흔한 댓글 하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역시 기사 제목을 추미애에 맞춰가지고 주호영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등 청와대가 배후 조정이다 이렇게 뽑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검표 촉구란 부분에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권력과 관련된 무리한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4.15 총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이나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 개입 사례들은 모두 다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행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였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번 총선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 원로인 최대근 명예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의한 부당한 검찰 수사 지휘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일당 독재, 다수 독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넘느냐 아니냐의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상권 분립이 파괴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4.15 총선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문제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4.15 총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최대근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는 법의 지배 원리, The Rule of Law의 길인지 그쪽을 갈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한 지배, The Rule by Law의 길인지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앞에 The Rule of Law, 법치의 길,
법의 지배 원리에 따른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정의와 한몫이며 사법권 독립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함께 정치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통제가 핵심 기능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기능이다. 후자, 법에 의한 지배, The rule by law는 일당 영도주의,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리에 의해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없고 정치 권력 통제의 기능도 없으며 일당이 지배하는 의회 재정 법률이 위에서 하층까지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북한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4.15 총선에 대해서 재검표 작업이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라는 문제를 떠나서 훨씬 더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종류의 움직임들은 다 4.15 부정선거를 가릴 수 있냐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냐 여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안냐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재검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분들은 청와대 청원 코너를 방문하셔서 반드시 재검표를 촉구하는 청원에 여러분의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서 해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몸, 마음과 정성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